아, 오늘 안내할 사항이 좀 있었어요.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했던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아보자 하면서 이공유제라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각 당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네. 지금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더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K양극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방역을 잘했다는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고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낙연 대표가 K양극화라고 예. 비교를 했었고 이런 양극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정부가 이런 역할을 맡죠. 재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좀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다시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익공유제에 아마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한 방식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대기업이 어렵다.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비대면으로 인해서 일부 뭐 배달을 기반으로 한 업체, 플랫폼 업체 관련 산업 기업들은 매출이 뭐 5배, 7배 늘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 거꾸로 우리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있었던 네. 일부 업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파산 직전이라든가 강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비대면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주면 정부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좀 인하해 주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이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논의하고 연구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 정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당 내에서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받는지 측정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을 의존하는 정책이라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의 연대라든가 세제를 통한 방식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당의 장태수 대변인 이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아니하다. 오히려 사회 연대세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당별로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9451번님께서는 뭐 많은 이익을 냈다면은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익공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송문박님께서는 또 사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이익공유제가 아닌 진정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보내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이 그러면 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죠. 이익공유제 이낙연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 양극화가 지금 이제 K양극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막아져야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문제는 이 국민 통합의 방법이죠.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야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인데 네.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저항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가 이를테면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이번에 코로나 가전 수출이 더 늘어가지고 네.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비대면 언택트 기업이라든가 플랫폼 기업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건 맞죠. 맞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뭐 세제나 금융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죠.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발성에 기초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임대료, 착한 임대인 정책 이래가지고 예. 권유를 많이 했고 실제로 깎아주는 거 임대료의 한 70%를 세제 인하를 해줬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생각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것. 그러니까 캠페인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기업들이 받아들일 때는 뭔가 강요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IMF 때 외환위기 때 서로 장롱 속에 금을 꺼내가지고 나라 살리자 했던 했었죠. 것처럼 네. 그런 자발적 캠페인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이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담론이 확 떠올랐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인데 왜 나왔냐면 그때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나온 개념이 초과 이익 공유제였고요. 네. 정은찬 청 총리가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치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 대기업하고 중소협력업체가 초과분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있었는데 네. 물론 당시는 또 재계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보수 정권 내에서도 나왔던 개념이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철학적인 측면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것을 정부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거나 대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려면 이것은 결국은 법제화를 해야 돼요. 입법화를 해야 됩니다. 네.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든 뭐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견이 조금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정의당이 말한 사회연대세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주장이 나온 짓은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양극화를 얘기할 경우에는 일부분 소득의 격차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산의 양극화,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자산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자산이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려워도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놔뒀던 경우에도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 갈등을 촉발시킬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 갈등을 좀 우리 미래가 줄이는 방안에서라도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이 돼야 되고 특히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동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심지어 이명박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계에서 이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갈등에 대해서 회의에 뭐 불참하겠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이 재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재계와의 소통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은 결국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계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담론을 거슨 것은 좋은데 이것을 사회적 여론으로 모으고 어떤 방법을 합의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이런
이런 관념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이익공유제와 약간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초과 이익공유제 논의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그렇죠. 서로 이익을 나누자. 왜냐하면 대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 이런 네. 문제의식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이익공유제는 얼뜻 잘못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정부가 어떤 계층, 어떤 산업에서 뭐를 빼서 이쪽으로 메꾸는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저항감을 없앨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힘든 상황에서 이쪽 돌 빼서 저쪽 돌 개는 방식은 사실은 장기적인 방책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양극화 얘기하고 코로나 양극화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소득 양극화라든가 자산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격차를 줄일 것인가. 결국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을 거고 세금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양극화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어떻게 보듬을 그렇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을 창출한 기업들도 사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또 많은 세금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공유제 그냥 얼핏 들으면 너네가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좀 내놔 이 말이 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약간 위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역으로 피해를 본 문을 닫게 그런데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고정비용 90%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증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증세가 사실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금 호소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호소해서는 과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또는 정치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도책을 지금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예를 들었던 뭐 특정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스로 낮춰주는 거 이것이 과연 정말 어려운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방법은 아마 기업이라든가 여당이 뭐 머리를 맞대면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로 낮출 테니 그러면은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달라는 논의 정도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의 그 이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이익공유제하고 예. 지금 이익공유제는 지금 개념이 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예, 다르지만 예. 출발은 양극화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이익공유제를 놓고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격렬해졌을 때 재계 일각에서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성과공유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협조만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누군가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여론을 모으는 좀 시기다 지금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담론과 어떤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저는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것이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이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로 이익이 많이 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존 직장이나 소득의 변함이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익이 줄어들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소득이 올라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예. 생각한 게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 공무원 뭐 한 1급 정도 이런 공무원들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익을 나누겠다나 뭐 얼마나 기부를 하겠다든지 이런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먹힐 텐데 네. 지금 이번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월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짝 올랐죠? 올려놓고 예.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익공유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게 진정성이 와닿지는 않는다. 근데 제가 박사님 말씀에 한마디만 더 붙일 수밖에 네. 없는 게 민간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그런 움직임을 하는 기업
기업들이 몇 군데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본인들의 경영 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도책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자발성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저는 정책권 역할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솔선수범까지 해준다면 더 좋겠네요. 네, 말씀해주신 솔선수범까지 해준다면 네. 정말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홈페이지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시대착오적인 출산 안내 매뉴얼이 게재됐다 이런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래서 웹사이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도대체 문제가 된 건지 왜 이렇게 여성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문제되는 것들이 많은 것인지 개선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네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서울시의 그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9년 6월에 임산부들을 위한 정보나 이런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에 꼭 알아두세요 하면서 임신 35주 차. 만삭이죠. 35주차. 네. 네. 임신 35주차 임산부의 생활 수치 코너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예. 제가 이거 보다가 엄청 웃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네. 만삭인 그 힘든 임산부가 임신 35주차에 해야 될 생활 수칙이 뭐냐. 예.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라. 네.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두면 요리에 서툰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이런 남은 양을 체크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 나오러 간 사이에. 또 하나는 뭐냐. 3일 혹은 7일 정도의 입원 날짜에 맞춰서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손수건, 겉옷 등을 준비해서 서랍에 잘 정리해 둡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성이 준비할 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임산부 들어가려면 준비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예. 이 임산부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본인 거를 준비할 건 없냐고요. 아니, 더 황당한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있죠. 지금. 예. 임신 전에 옷 그 얘기 해주세요. 집안일로 운동량을 늘려라.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걸레질을 해라. 그리고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을 걸어놓고 자극을 받아라. 아이 낳고 나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될 때 큰아이를 맡아줄 사람도 찾아라. 그리고 가스도 점검하고 문단속도 하고 가라. 이게 다 임신 35주에 임산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임산부가 상당히 움직이기가 막판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을 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35주는요. 그냥 가만 서 있어도 그러니까요. 힘이 잡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임신 중 성생활 방법에 대해서도 참 임산부의 어떤 남편이 돌발적으로 아내를 덮칠 때 임산부가 고려해야 된다. 조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임산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누리꾼들이 지금 21세기 맞냐. 2021년이 맞냐. 예. 이러니까 애 안 낳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서울시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게 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서울시에서 이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걸려있던 걸 우리가 그냥 붙여온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둘 다 문제인 건가요?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는 또 이렇게 했더니 해당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2019년에 삭제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또 나타난 거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누리꾼들이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가 이 사이트를 다 점검하겠다. 그리고 네, 진작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홍보물에 예. 대해서 성별 역량 평가 자문단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거기 젠더 특보도 있고 뭐 많은. 저는 한참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눈을 지금 2021년이 맞는지 눈을 의심한 네티즌들이 많았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기들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재밌어. 우리가 우습다고 표현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청취자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웃은 게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웃은 건데요. 만삭에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배려받고 가장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배려는 누군가요? 임산부를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임산부가 무슨 가사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성 역할이라던가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서울시가 이제 뭐 성평등 임금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일각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네.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도 허점이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나 부처나 지자체에서 만드는 자료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가부장적 제도에서 가지고 있던 성 역할, 그리고 여성을 출산과 출생의 도구로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든다라고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린다든가 그렇죠.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글쎄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직사에 관련된 작은 해결책이 되고 있다면 인사 때 이런 걸 반영하면 빨리 고쳐지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이 민간처럼 뭐 보너스 수당을 많이 받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때 좋은 인재들을 많이 승진시켜주는 것인데, 이런 인식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 좋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인사에서 좀 가점을 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예. 저는 합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정말 지금 시대와 국민의 인식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데 그렇죠. 이 게시물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임산부나 여성들이 화가 날 게 아니라 남편들이 좀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글에 의하면 남자들은 요리에 서툴른 남편이 돼야 되고요. 혼자 치약칫솔 남은 것도 체크 못하고 속옷 양말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다 배달이 돼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을 네. 그리고 있는데, 저희 집은 남편이 요리를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정된 성 역할을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다. 네. 이런 말씀. 새롭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도 잘 만들어가는, 이게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신뢰, 정책적 신뢰가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얘기를 오늘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네요.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원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